네, 자기 자리 찾아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미루기가 그렇고요. 네, 저는 오늘 심포지엄 종합토론 사회를 담당하게 된 한남대학교의 박종림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종합토론 사회를 보는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연구위원장이었고 이 주제 기획을 하게 돼서 제 표현대로 하면 아마 AS 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저도 사실 그 발표 토론문 받고 사회 준비를 사실 별로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발표 토론 후에 종합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끌어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하기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 심포지엄장에 잘 안 들어와 있고 밖에서 노는 편인데 오늘은 앉아갖고 뒤에서 좀 계속 좀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아마 이번 심포지엄 사회가 제일 좀 곤혹스럽고 진행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편의 글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그 11편의 글들이 각각 그 토론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제들의 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토론하려니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막막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어진 게 종합토론 사회 부분이고 오늘 들어와서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시간, 그죠? 계속 시간. 그리고 종합토론. 종합토론이 무슨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종합토론에서 할 겁니다. 종합토론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심포지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먼저 그 이영호 선생님께서 기조발제 발제문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인천이라는 데가 1902년 12월에 하와이 이민을 처음으로 갔던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제가 우리가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하고 공간적인 역사성에서 잘 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을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발표만 조금 못 들었어요. 조금 늦어서. 뒤에 부분 쭉 봤는데 제가 보기에 한 네 개의 발표 정도는 사실 지금 토론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들이 답을 해줘야 되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 하고 끝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네 개고요. 나머지 발표에 대해서도 뭐 더 발표 토론 그 토론자가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표자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 발표부터 열 번째 발표까지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답변하는 내용은 이게 우리 주제가 지금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니까 토론문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논문 체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들은 지금 종합토론 시간에는 뭐 서로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그런 거 말고 그 실제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끝나면 전체적인 부분, 그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을 이제 기억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없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 견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가 따로 그 발표 토론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주제를 얘기하지 않는 그 발표는 이제 위 선생님한테도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두 번째부터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그 작년에도 그랬고 좀 무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기조 발표 포함해 갖고 지금 11편이 발표가 되고 이걸 하루에 하려니까 계속 이제 시간 그다음에 1부 2부에서는 종합 토론 이렇게 되고 뭐 종합 토론에서는 또 저희도 끝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유가여 선생님 뭐 예. 예.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왜 이나사마도를 경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나사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서기에 써져 있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제가 이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읽어낼 수 있었던 또는 읽어내려 했던 이유는 일단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의 인식의 변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에서 연구해왔던 임나일본부를 지배기구로 보거나 또는 왜 중심에 왜 우위의 외교기관으로 보는 데에서는 이 이나사 마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차 왜 우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왜 관리이지만 왜 우위가 내려가고 있는 왜 중심으로 해석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반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나왔던 백제 중심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임나일본부라고 생각되는 기구를 사실은 백제가 설치한 것이고 그 백제가 설치한 기구에 백제의 관료였던 이나사 마도가 있는데 그 이나사 마도를 오히려 축출해 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던 것이 가야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료를 갖다가 좀 이제 그 백제 중심으로 읽어낸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야사가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야가 백제와 일본사 안에서 일종의 진짜 배제된 존재, 그런 제3자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그렇다면 이나사마도의 활동은 알라 중심의 그 외교, 당시 외교 무대, 그리고 그 알라 중심의 임나일본부 활동이라고 하는 이해에서 알라인으로서 이해를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료를 그냥 계속해서 사료를 그 보다 보면은 그 이나사 마도가 주도했다라고 한 임나일본부를 주도했다라고 한 현실 자체가 그 대부분 다 백제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그런 백제 인식에 불과하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 계속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배제시킬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경계인이라고 하는 이번 주제와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구성을 했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기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고 기획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각 분과별로 적절한 소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발표자를 찾아서 이제 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종합토론은 뭐 그거를 다 이제 하다 보면 뭐 견해가 다른 부분들은 여기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건 이따가 좀 죄송스럽지만 지풀이 가셔서 이제 짝짝 하신 분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기승 선생님 예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까 뭐 답변을 못 했다든지. 네. 아, 질문이요? 아니, 그것도 이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좀 그 상황들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열 번째 발표문까지 좀 보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하는 거니까 새로운 질문을 따로 뭐 토론자께서 해주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발표자께서 아까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김진고 선생님 예, 지금 토론자 선생님께서 가셔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아까 답변 뭐 예예 예.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규철 선생님이죠.
예. 이규천 선생님은 향화 여진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전환의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토론자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때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줄이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15세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여진인들의 활동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어떤 정책, 전쟁 이런 데서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향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교류 뭐 이런 다양한 외교 정책에서 이 향화 여진인들 뭐 여진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귀화를 한 향화 여진인들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정책이 이제 15세기 후반 16세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정책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벌도 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 향화 자체도 이 향화 여진인들을 데려와야 될 필요성이나 또 이 사람들의 향화를 받아서 예전만큼 대우해줘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변하면서 이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선 자체에서 좀 낮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실제로 이들을 활용하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아까 발표 때 꼭 말씀드려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5세기와 16세기 때 국왕이나 대신들이 향화 여진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발표 때는 저기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적어도 의를 사모하는 행위다. 이 조선이 펼치는 의로운 행동에 감동해서 온다. 그 여진인들이 감동을 받고 조선에 온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드러나는데 물론 이 안에는 순진하게 오로지 의에만 감동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6세기 정도 되면은 국왕이나 대신들이 아예 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종종 나타나냐면 의를 사모하는 건 없다. 의로움을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럼 왜 향화를 하느냐? 오로지 이익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익이 없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15세기에는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의에 감화됐다라는 인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명분을 갖춘 상태로 향화를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그런 태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런 인식이 변하는데 대외 정책의 변화와 연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답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정민 선생님 뭐 지금 답변에 예. 아니 또 너무 시간 때문에 하실 얘기 있는데 너무 또 안 하시면 제가 좀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안성규 선생님 발표인데요. 어디 계시죠? 안성규 선생님? 예. 뭐,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 사실을 이 발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들으면서 소순규 선생님이 질문 중에 이 시기의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뭐냐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돼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하고 뭐 맥이 닿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시기별 특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삼국 시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고대사 분과 중세일 중세기에서 고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디아스포라와 경계의 인인데,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근대와 근현대가 좀 특징이 다르고요. 전근대 내에서도 그 시기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고, 근현대도 좀 특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종합토론에서 뭘 갖고 이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게 각각 지금 논문 발표하시는 연구자들이 그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일례로 뭐 삼국,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해방 뭐 이것이 저 주제와 관련해서 그런 특징들을 갖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얘기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들으면서 이게 맥이 닿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번 여섯 번째 부분은 사실은 뭐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하셨다가 일단 이제 열 번째 논문까지 끝나고 나서 조금 얘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 토론이니까 뭐 각 개별 논문에 대한 강론적인 토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김인덕 선생님 아까 여기도 그 토론문에서 보면 이제 김문준하고 고건삼이 제일조선인사회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고건삼이 친일로 전향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답을 못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마이크. 고건삼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고건삼은 이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유학을 하는데 이제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조회 쪽의 사람들하고의 그 네트워킹이랄까 할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고건삼과 관련해서 175페이지에 그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정경학부를 다니면서 제가 여기서는 빼뜨렸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 일본의 그 노동운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와세다 내부의 사람들하고의 그 네트워킹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정확하게 제가 가늠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요즘 표현을 하면 용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만들었던 책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뭐 그런 경향성들이 그 강력하게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김문준인데 이제 김문준은 그 제 생각에는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에서의 대표적인 혁명운동가 한 세 사람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제가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은 이제 김천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김문준인데, 예, 제가 이제 김문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김문준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제일조선인 운동도 도쿄 중심인데. 독자적인 오사카 지역주의를 표방했어요. 그래서 1928년에 이제 12월 태제가 그 조선인 운동한테 적용이 되어질 때 일본에서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때 12월 태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론적이다. 우리 오사카 지역은 그렇지 않다. 오사카는 조선인 노동자들도 많고 특히 그 망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가다 뛰는데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현실에 있어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본인 그 노동자들하고의 그 국제적인 연대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국제선을 탄 도쿄의 사람들이 오사카 지역에 가면서 이거를 이제 재구성하게 해내거든요.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오사카와 도쿄 지역이 그때 김문준이 김우형하고 만나서 합의를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사카도 도쿄의 영향을 이제 그대로 봐서 12월 태제에 따라서 이제 해체의 길로 가는데 그 사건과 그 이전에 오사카 지역의 노동운동과
제일조선인의 일상적 삶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그 수루앗이라고 하는 동네 아실 텐데요. 이제 그 동네에서 조선인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다수가 제주도 출신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 출신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문준이죠. 그래서 이제 반일적인 내용도 있지만 일상을 굉장히 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도 그래서 만들었고 신문사는 그 제약회사 건물 2층에다가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조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루앗이 이 일대를 새롭게 코리아타운이라고 요즘은 얘기하지만 조선인촌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해방구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 한가운데 저는 제 생각에는 김문준 선생이 계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합니다. 예,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홍웅호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이상록 선생님. 예. 예. 그 아까 시간이 좀 없어서 백승도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좀 못 드렸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종합 토론 시간이니까 이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문제와 관련된 좀 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백승덕 선생님 토론문의 제목이 구조적 부정의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게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그 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그 페미니스트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의 논의가 상당히 좀 이 디아스포라 문제보다도 경계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그 영은 어떤 정의 개념을 롤스라든지 기존 학자들이 얘기했던 공정한 분배, 뭐 경제적 분배를 포함한 그러한 그 어떤 분배의 공정성 문제로 환원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정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핵심은 기존의 정의 개념이 그렇게 경제 환원론적인 것에서 나가서 정치적 혹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억압과 지배를 해체하는 그러한 차이의 정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사회 집단의 차이가 더 드러나고 강조되면 될수록 정의가 증진될 수 있고 더욱더 민주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다섯 가지 억압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착취 주변화, 또 무력화, 문화 제국주의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한국 화교 문제랑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뭐 다섯 가지가 다 좀 관련이 되긴 하는데 특히 주변화, 뭐 무력화, 또 폭력 뭐 이런 것과 긴밀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화교분들의 구술 내용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감정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반공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반공의 벗으로서 중화민국의 어떤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화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벽을 느꼈다라면서 체념하는 뭐 이런 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그 영이 얘기하는 그 개인의 역량을 가두고 일종의 순응하게 만드는 어떤 초월적 동화주의로서의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억압성 같은 것이 그 화교를 들여다보면 화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화교들은 경계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또 근데 우리가 경계인을 주목하고 경계인의 어떤 목소리를 응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어떤 해방적이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곧장 담보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발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화교들이 드러냈던 경험적 혹은 구성적 여러 이유로 인해서 반공주의적인 어떤 정체성을 획득했던 것 혹은 아까 쉬는 시간에 백성쌤하고 잠깐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외국인 토지법이 60년대에는 화교들에게 억압되었지만 90년대 이후에 이 외국인들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이게 확 풀렸을 때 이게 과연 어떤 해방적이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딜레마 같은 것들이 계속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이제 뭐 한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한번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매일매일 한국 라디오를 계속해서 방송을 들려주고 있고 한데 그 라디오 방송국은 완전히 80년대 어떤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80년대 한국 정체성을 미국 사회에서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계속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 영이 얘기하는 차이의 정치를 보여주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응시하고 그 억압을 좀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오늘 주제와 연관된 우리 고민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뭐 토론 주제는 아닌데 그 경계인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그 이제 열 번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라는 부분들이 사람이냐 아니면 공간이냐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이렇게 잡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소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돼서 개념들을 지금 열 분이 다 다르게 다 다른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방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사실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빗나가 갖고 엇나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주제를 저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조금 여담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 연구회가 통사학회고 고대서부터 현대까지를 다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하면 사실 이게 안 나오죠. 지금 이 구조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잘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근대와 근현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근대와 근현대를 나눌 수 있을 건지 여기에서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전근대 내에서도 각 시기별로 근현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한지 하여튼 전체적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좀 의문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은 했지만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채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필자들이 이렇게 이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논문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각 시기마다 그 특징들은 이 주제와 같은 건지 뭐 제가 지금 열 번째 안 했는데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례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집단 이주를 하잖아요. 여러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뭐 백제가 멸망했을 때 잘은 모르지만 그래갖고 지금도 보면은 뭐 고구려 왕족의 무슨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사에서 뭐 하잖아요. 그럼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60대 70대씩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그 고대사에서 이제 두 개가 이 중국하고 이제 일본 일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두 번째 발표는. 근데 어떻게 됐거나 두 개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게 동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죠? 뒤쪽에 가면은 아까 뭐 명시라든지 이런 그 시족들은 뭐 뒤에까지 해가지고 뭐 그걸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들어온 시족들이 뭐 이걸 주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과문해서 그런데 뭐 삼국 시기에 들어온 어떤 시족이 계속 그거 중국에서 왔다는 부분들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일례로 일본에 가가지고 했던 부분하고는 좀 이게 모양새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 뭐 고대사 전공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일례로 뭐 윤진왜란한테 들어왔던 그 김충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가야라는 사람. 거기도 집단이 기부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혼자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파편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생각했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발표자들이 발표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기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는 어떤 특성들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그 주제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 면이죠. 한 면. 저게 한 면이냐 특징적인 면이냐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대사 전공자다 보니까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저렇게 다섯 개 분과 중에서 근대사 분과 같은 경우는 가장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른 데도 뭐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가장 전형적인 부분은 근대사 분과의 발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분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디아스포라 경계인 그다음에 통사 이렇게 되면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종합토론의 어떤 주제는 하나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열 번째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금보훈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지금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서원 선생님 토론에 대한 답변보다는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게 더 디아스포라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서원 선생님께서 제국 디아스포 제국적인 속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미군 병사들도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 파견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계인으로서의 하나의 뭐 요소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론자 좌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디아스포라라는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내리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야 할 것이지만.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일단 병사들 자체도 물론 병사들이 낯선 곳에 와서 한국에 적응 못하고 한국 뭐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뭐 파병 기간도 짧았던 데다가 그들만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융합 자체적으로 융합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그저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경계 공간에서 오히려 그 경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제국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 심포지엄을 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게 그 생중계되고 있는 건 뭐 아시죠 다? 나는 여기를 그냥 앞에를 보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아마 저 카메라가 찍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부분 저를 보시는데 저기를 보셔야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내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 옆 얼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화면을 받으려면 저기를 보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뭐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또 뭐냐면요 유튜브에 지금 생중계를 하는데 질문을 해도 되냐 뭐 아까 이제 주최 측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5시 반까지 질문 중에서 토론이 좀 이렇게 정리돼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 또 말씀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최 측에 뭐 그게 있나 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한테 지금 카톡이 왔는데 예.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금보훈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까지 외국인들의 수용을 능력과 필요성으로 설명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어 등 필요성에 의해 받아들인다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외국인을 받자. 예를 들면 뭐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자라는 그런 논리를 보강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아, 그 부분은 네. 저기 예. 자진해서 이 선생님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그러니까 조선이 실제적으로 향화 여진인을 필요성 때문에 받아들인 거는 사실이죠. 사실인데 적어도 강조했던 거는 필요성보다는 의를 사모하는 감화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부터 성군의 어떤 평가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성군의 그 영역 밑으로 오느냐를 평가를 했고 또 거기를 떠나가는 걸 굉장히 부끄러운 걸로 평가했던 것처럼 그 어떤 민호들이 또는 사람들이 향화를 하고 귀화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를 사모하고 감화됐다라는 평가로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제적으로는 향화를 왜 받았느냐, 향화를 장려했느냐는 필요성의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이제 질문에 맞게 답변을 드리고 싶다면 그러면은 역사의 교훈이 조선시대에도 향화를 필요성에 따라서 귀화를 받았으니까 현대사회에도 그게 맞는 그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뭐 외국인이나 노동자들의 3D 업종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쓰는 게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태는 똑같다고 봐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외국에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델이나 그런 평가 방식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가치를 무시하고 그걸 보호해 주지 않는 게 지금 사회적 가치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사회에 이랬습니다. 조선시대도 이걸 모르지 않았죠. 근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도 이 문제식을 갖고 있지만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저는 역사의 교훈이 예전에도 이런 향화를 필요성 때문에 받았으니까 현대사회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나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을 필요성에 따라서 활용하자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러고 지켜주지 못해주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그런 가치가 문제 있다는 인식을 조선시대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다면 이걸 이제 바꾸려는 어떤 계기로 삼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선시대도 이랬고 2020년인 지금에도 똑같이 가고 있다면 진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게 없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랬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오늘 디아스포라나 그 조선시대 향화 여진인의 어떤 평가 그리고 그런 인식이 변화된 걸 말씀드리는 그 제 취지고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새로운 방식의 이제 그 이게 뭐 플로어 나중에 그 토론하고 나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 받는 거 대신에 이제 유튜브로 받는 거니까 뭐 이제 적응해야 되겠죠. 뭐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몇 명 들어와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좀 많았었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누가 저한테 몇 명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질문이 있을까 그랬는데 질문이 두 개가 더 됐겠죠. 그러니까 질문 다운 질문 정리해 갖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알려달라고 그런 게 이제 두 개니까 아마 질문은 그거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잘 앞으로 좀 적응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여기 이제 40분이라고 돼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최대한 6시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강론적인 부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기별 그런 특징들 지금 그 발표 주제의 특징이 그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 오해하면 글 잘못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어떤 부분들을 보여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저 주제가 그 시기에 어떤 그 지금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는 부분의 어떤 특징, 시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 분이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분과 이렇게 한 분과에 지금 두 분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눈치껏 한 분씩 해가지고 다섯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좀 말씀 드릴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먼저 장 선생님이나 유 선생님 중에서 뭐 한 분이 서로 미루지 말고 그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러지 말고. 네, 서로 미루다가 자발적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담지하고 이 논문을 작성을 했느냐라고 먼저 이제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위가연 선생님이나 다른 고대사분과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네, 다만 고대사라고 하는 그 시기적 특징을 본다면 일상적으로 전쟁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늘상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었고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뭐 가야까지 네 개의 집단이 있었고 그 외에도 중국에서도 위진 그러니까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분립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 사이에서의 이합집산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는 일상적인 전쟁, 그러니까 늘상적인 전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늘상적으로 이주하는 집단들이 그것도 집단 이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반도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주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이주도 있을 수 있고 포로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강제적인 이주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정주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늘 불안정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 그 경계 범주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역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인식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다른 중국계 이주민 집단들 조차도 묘지명에서 보면은 물론 중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남긴 묘지명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선조를 중국으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가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인으로서의 이나사마도라던가 제가 얘기하는 중국계 관인집 단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그 양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의 이주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고대사에서는 오히려 이주가 훨씬 더 자유로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고려 시기는 오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미리 좀 해주세요. 제가 시킬 때 서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미리 좀 결정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그 토론문에 일단 제가 삼별초 오기승 선생님의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개별적인 어떤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따지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좀 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논문이 좀 발전적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세 가지는 다 이제 같은 문제 의식입니다. 결국엔 아까 좌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경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선생님이 질문이셨는데 일단 삼별초 같은 경우는 다른 오늘 10개 발표가 있었지만은 모두 이제 어떤 우리 공동체 이외 외부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로 이주해 오거나 혹은 우리 공동체에 있던 인원이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관계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로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오류 시대에도 물론 그런 인물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별초 같은 경우를 경계인 혹은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경계에 있는 존재로 인식한 연구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삼별초 갖고 있는 다각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연구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 좀 의의는 이 삼별초를 경계인으로 이제 상정을 한 거죠. 이 경계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 그 209를 발표한 그 김진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13, 14세기를 원간섭기, 몽골의 강점기, 몽골의 강성기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이 시기에 고려가 처해진 위치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시대 상황에 준해서 이 그 시기의 삼별초나 209와 같은 존재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3세기 후반 같은 경우, 즉 이제 삼별초의 반란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고려는 동아시아 질서죠. 동아시아 질서는 어떤 그 이전의 다층적인 고려 내에서의 정치 원리도 국왕이 존재하면서도 집권 무신 정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시기가 근 100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었고 삼별초 때까지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어떤 이제 국외적으로도 흔히 이제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어떤 그 권력 지형들이 국내 국외적으로 형성이 되었던 시기가 몽골 세계 제국이 이제 확장을 거듭하면서 그 몽골과 맞닥뜨리는 고려가 그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이런 권력이 정리되는 시기거든요. 한마디로 점차 일원화되고 있었던 시기에 저는 삼별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일원화되는 시기에 튕겨져 나온 하나의 튕겨져 나오거나 비집고 나와진 쫓겨난 존재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별초는 어떤 국외에서 유입되거나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국내에서 그 고려 내에서 고려 안에서 존재했던 어떤 부산물이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부유, 둥둥 떠다니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규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계인으로 삼별초를 본다고 하는 그 오계승 선생님의 논제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는 209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09 역시도 여몽전쟁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고려가 전쟁 상황 속에서 그 고려인으로서 그 신분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고려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이제 몽골 외국으로 유출이 되어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이 고려 전체라고 보긴 어렵지만 특히 고려 후기라고 하는 이 특징적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삼별초와 209는 다른 여타 고대나 조선이나 근현대는 물론이고요. 그런 시대보다는 조금 더 고려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주제들이 선정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이규천 선생님하고 안성규 선생님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이제 고려보다도 훨씬 더 이런 어떤 디아스포라라든지 경계인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워낙 아까 소승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뒤에 청도 그렇고 폐쇄성이 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약간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어떤 특징, 뭐 디아스포라든지 경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징을 조금 언급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디아스포라나 혹은 뭐 경계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뭐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자발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시대와 그리고 뒤에 뭐 근현대라든지 현대라든지 상대적으로 또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던 시기와 다른 네, 시대상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지측에서 그 여기가 6시가 넘으면 정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건 없고요. 나가는 문이 없냐 그러니까 뭐 또 나가는 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토론을 아주 길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항상 뭐 이게 닥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6시 땡 돼갖고 나가기는 건 좀 그렇죠. 대신에 저기 이제 두 분 정도 더 말씀 듣고 그다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 드릴 텐데요. 거기 맞춰서 한 5분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안문 정문으로는 못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뭐 너무 또 부담 갖고 짧게 하지 마시고 하실 얘기 그대신 좀 딱 응축해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덕 선생님하고 홍웅호 선생님 중에서 한 분.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가장 전형적인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 두 사람 중에서 제가 학번이 빠르니까 그냥 그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가장 믿을 만한 한국 역사학회의 중심 기구인 한국역사연구회가 디아스포라 문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심포지엄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입니다.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좀 할까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역사 연구의 방법론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 디아스포라 연구는 아니고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이주를 가지고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좀 불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주사 내지는 인구 이동사로 설명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제 앞선 선배님들의 뭐 예를 들면 현규환 선생님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쓰신 책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마 한국 역사 연계가 아니면 디아스포라를 역사의 지형의 개념으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한 일을 박종민 선생님께서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은 모르지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태인의 이주에서부터 출발한데 이게 비재발성이 강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서양 쪽에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으신 이제 한국의 사학계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우리 역사학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아마 홍웅호 선생님하고 제가 공동으로 생계형으로 했었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했고 그게 주로 일제시대에 해당됐고 사실 이것은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식민지적 원형에 관한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비재발성과 함께 자주성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반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주지역 등지로의 이주의 형태가 그래서 그거는 원형적인 것하고는 다른데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샤프란이나 코헨이나 트리리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합해 보면 이산과 조국의와 문화적 연대라는 큰 틀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틀에서 보면 분명하게 일제 시대 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그 학문적 범주상으로 특별히 차별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그러나 제 생각으로 일제시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자주성이든 강제성이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든 결론적으로는 트라우마와 제노사이드의 지역에서의 경험이 분명히 있는 존재고 아직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1조선인을 통해서 보는 게 축이지만 일단은 경계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미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근대사회 이후에.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를 언급해 주셔서 제가 길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김인덕 선생님이나 그 특히 일제강점기 연구자들이 특히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근데 사실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사실 연구 잘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제1조선인이나 이제 뭐 만주, 러시아 이쪽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개설서들을 찾아봐도요. 그러니까 시대사나 개설서를 찾아보면 사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일제강점기를 다루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기획했던 책 같은 경우는 다섯 파트를 나누는데 한 파트를 항상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민족운동을 다루고 정책사를 다루고 이러는데 항상 다섯 번째 소절은 이 문제를 쭉 집어넣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연구들이 되면서 연구 지형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좀 기획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상록 선생님하고 금보훈 선생님 중에서 한 분 말씀을 해주시고 예, 예 뭐 디아스포라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김인덕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현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대표해서 말씀드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금보훈 선생님의 의견이 좀 더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근대와 현대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근대 이주는 이제 강제 이주를 포함한 뭐 그런 것이 많다면은 45년 이후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국 식민지 관계가 해체되고 탈식민 그런 주권 국가 하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노동 이주라든지 또 이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와 자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보이는 여러 이주들 가운데에서 계급적인 이유, 뭐 여러 어떤 종족 간의 갈등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실은 자발적으로, 행위 자체는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비자발적인 그러한 이주의 양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발과 비자발로 강제로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좀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서 김인덕 선생님께서 이제 디아스포라 연구 서양에서 연구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보자면 초기 디아스포라 연구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주의의 어떤 맥락에서 되어 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있어 왔고 그러한 그 이산되어 있는 어떤 종족 집단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용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그러한 이주자들의 정체성들을 조금 새롭게 조명하고 조금 더 열린 개념으로 디아스포라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저희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가 사회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왔지만 역사학계에서 디아스포라 논의는 조금 더 그러한 그 이주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뭐 그 의미들을 좀 다양한 층위에서 좀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과제가 아닐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와 경기는 이제 기획한 취지가 뭐냐 뭐 이런 얘기보다도요. 남북에 8천만 정도
인구죠. 그다음에 남북이 아닌 바깥에 800만 정도,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800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의 인구의 10분의 1이 밖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요. 진짜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야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디아스포라와 경기인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다음 문제 제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다음 탈북자 문제, 그다음 뭐 밖으로 보면요, 조금 넓혀 보면 예를 들어 베트남의 라이다이안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얘기돼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개념으로 그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거나 그 이영호 선생님이 그 기조발전에 보면 한국사에서 통사를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 게 드물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처음일 거요. 그 시기별로 한 부분들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발표회가 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니까 앞으로 역사학계 내에서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이제 연구사에서 연구 어떤 지형 속에서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부분들을 채워냈는지는 이제 뭐 이게 첫 번째 이제 발걸음이니까 그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글을 잘 고치셔서 투고를 하시면은 그걸 보고 이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돼서 또 글을 쓰고 이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뭐 10시서부터 6시가 조금 지났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최 측, 연구회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그 좋은 글이 산출돼서 다시 한번 나중에 나왔을 때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 사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뭐 개인적인 소회는 사실 그렇습니다.